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과 찬송과 찬미와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이온 땅에 이루어지시고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우리들의 심령 마음 속에 저희들의 죄악 많고 패역한 심령 마음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이온 세상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온갖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며 6.25 동란과 같은 벼랑 끝에 몰렸던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보아 주셨음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복음화와 민주화와 경제 대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던 이 나라의 민족을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과 구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인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성실히 열심히 세계 선교의 사명과 구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인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 주며 나그네 손대접하게 힘쓰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섬기듯 하라고 명령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셨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살수 있도록 실천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진실로 이 대한민국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이와 평교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모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상일동, 초일동, 초이동, 강암동 인근 각처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이와 평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어지는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 초이와 평교에서 봄뿌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진우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능력의 주의 종, 사랑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려주셨던 갑절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쓰시는 주의 종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이와 평교회 정평훈 씨로부터의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해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진실이 밝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모든 것을 올바른 판결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초이와 평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이와 평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며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가난한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사 오직 예수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머리칼까지 모두 세신 바 되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앞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밖과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태선복 집사님 축송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가 설립된 이유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영적 호흡을 하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인데, 오 주여,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초야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배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보고 알았습니다. 주님, 이 교회 회복하려면 먼저 중직들이 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후 찬양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방역당국 준칙이 바뀌어서 이제 11시에 주일 예배를 다 예배하고 그리고 점심을 중직들은 같이 먹고 중직들은 같이 참여하자고 했는데 싹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뭐냐면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릴 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분명히 남으라고 했는데 이 목회자의 말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이 여기 예배하라고 세웠는데 아니 주일 하루도 온전히 주일 성수 못하면 이게 그 하나님 여기다가 이 교회 세워주시겠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정도는요. 제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 왜 부흥을 했냐면 장로님들 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면 교회에서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밥을. 왜요? 화장실 청소한다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퐁당퐁당 들어가는 거였다. 푸세식. 그래서 막 청소할 게 많고 또 이 휴지가 어디 있어요. 다 신문지 오려갖고 막 비벼갖고 그래서 옛날에 치질환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회 운동은 성공을 했어. 줌으로 거의 다 들어와요. 유튜브나 교인들 중직들 거의 다 들어오는데 몇몇 사람만 이제 안 보이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그걸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방역당국 준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지 마.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창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여기는 사실상 야외예요. 야외. 그리고 더군다나 2m 이상 떨어져 앉았기 때문에 마스크 벗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다 불러 모아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는요. 우리 최영진 목사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총력 장기결석자들 다 신방을 해봅니다. 저기 우리 줌으로 최영진 집사님 들으셨네? 최영진 집사님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리나? 응석을 했나 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장관 세월 동안 교회를 세우셨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잡을 지금 따먹지 말라는 이 행위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줄 길을 세웠는데 그거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밀칠 것이란 원시복음.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세웠는데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아니 지키면 저주라는 구도가 딱 생겨요. 그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사과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 이 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5대 제사를 주셨어. 자, 레위기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7장. 1장부터 7장. 레위기 1장부터 7장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레위기 1장부터 7장. 여기에 5대 제사.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이고 준수하면 축복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구절을 만드신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 이 구절을 만드셨는데 이 구조에 따라서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통째로 못 지켜.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반복해도 되질 않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세우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번제, 번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소제. 또 따라합니다. 화목제. 또 따라합니다. 속죄제. 속죄제.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속건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구약 시대까지만, 예수 전까지만, 예수 이후에는 이것이 필요 없게 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양을 메고 오는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뭐냐면요, 제물 전체를 다 불태워버려요. 싹 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에 다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었던가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이상과 꿈은 기가 막혀. 그 옛날에 그 소비트를 한번 만든 적 있잖아요.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통째로 생산수단을 공유해갖고 사람 그걸 꿈꿨는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거기에 리스크가 난 게 뭐냐면 인간 탐욕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거예요. 순전히 경제적 토대가 변화되면 사람의 의식도 변화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변화됐는데 인간의 탐욕이 없어지지 않을까 어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 인간의 탐심을 물리치게 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것이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노동자 세상 만들어온다 했는데 그 페레스트로이카를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노동자를 쫙 노동하는데 간부들은 신문을 탁 덮고 그냥 낮잠 자고다가 오후 5시 되면 집에 가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본가는 없어졌는데 신 간부진 그게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억압, 경제적 억압은 없어졌는데 정치적 억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인간은 이 죄성이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 가지면 50평 갖고 싶고 50평 가면 100평 갖고 싶고요. 응? 참 그렇더라고요. 그 어쨌든 간에 지하 막 그 이 예배실에 막 곰팡이 슬고 난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내려갔고 할 수 없이 그 저희 어머니 전세집을 빼갖고 리모델링을 쫙 해갖고 그냥 전부 다 벽돌을 이 새겨버려, 새겨. 왜냐면 그 곰팡이 있을 때 마지막에 황토 벽돌로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넓었어요. 64평이니까. 근데 지금은요, 좁아.
그 인간은 이게 한 게, 집을 조그맣게 이렇게 다듬었다가 살다 못해요? 꽉 차버려. 그게 인간은 그게 한이 없습니다. 확대지 생산이 여러분 멈출 것 같죠? 사람이, 이만한 물건을 생산해갖고 조금 남기면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조금 더 늘면 거기서 멈춰서 아, 난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여기서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도요, 회사를 늘려. 늘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 남은 걸 더 남겨요. 그걸 확대 재생산이라고 해요. 자꾸 인간한테 자꾸 늘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죄성은 탐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번제는 뭐냐? 재물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탐심을 싹 다 불살라버리자. 원래 여러분 무소유 개념이요. 기독교적 정신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미국 신학은 참 희한해. 원래 이 그 종교 개혁가들은요, 교회당 건물도 짠 칼뱅 거 얼마나 유명합니까? 제네바가 교회 가면 쬐끄만해요. 우리 교회 2층 본당만 해 쬐끄만해요. 왜 탐심을 안 갖고 오히려 그 누구지 그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운동했던 대표적 인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프란체스코 심지기는 프란체스코는 죽을 때 옷 한 벌밖에 없더래. 옷 한 벌밖에. 기독교가 원래 천차무소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죽었을 때 남은 자산이 있던가요? 남은 자산이 없어요. 근데 그 탐욕까지 모든 죄를 다 태우려면 그냥 번제. 재물 전체를 태워버리면. 자, 번제는 어떻게 태운다? 재물 전체를.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내 안과 밖 다다 그 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봉헌, 이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소제는 피 없는 공유를 주제로 그 피 없는 공유를 바치는 건데 번제를 드릴 경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감사를 상징합니다. 또 이제 화목제는 뭐냐? 그 경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화목제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도 같이 먹는 거야.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태워서 드리고 자기 자신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드렸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7월 10일. 대속죄일.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린다고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내가 누구에게 손을 끼치거나 범죄를 했거든 어떻게 하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만으로도 그 죄 속하는 게 불가능하면 이제 회복이 그 가능한 제사란 거예요. 이거 뭐냐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뿔에 피를 바르지 않아요. 딴 제사는 제단뿔에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바르지 않고 이제 남의 것에 손을 대가지고 손을 끼치면 배상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는 얼마나 갚을 것인가라는 가치평가. 속건제는
첫 번째로 얼마나 갚을 것이냐는 가치 평가예요. 가치 평가. 유일해요. 딴 제사에서는 이게 없어요. 가치 평가. 얼마나 갚을 것이냐. 가치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얼마의 돈이 더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유일한 제사인 거예요. 그 얼마나 갚을 것이냐. 돈. 돈을 갚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잠언 성경을 강의할 때 성도들한테 신장부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였죠? 하나는 이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 첫 번째 보증 쓰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보증을 서야 할 만큼 인간의 신뢰가 깨진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사람 간에 신뢰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유무상통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잘 나옵니다. 자, 한번 또 따라합니다. 이 점심에 묵밥을 하도 많이 맛있게 해갖고 혹시 묵밥 남겨놨나 집에? 딱 굉장히 갖고 와버렸어요. 야, 섭섭해라. 내가 묵밥 먹고 싶다고 그 김은수 집사님이 오늘 묵밥 한 건데. 그, 야, 내 건 남겨야지. 묵밥을 너무 많이 맛있게 먹는데 상치가요, 그게 수면제예요. 그 지금 억지로 막 잠이 오는데 억지 참느라고 미치겠죠. 응? 강남 집사님. 아니 미쳐버리겠죠. 그 상치가 수면제, 수면제.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불면증 환자들 저녁밥에 상치 이렇게 쌓아놓고 먹으면 잠 잘 옵니다. 양파 반절 자르고 머리맡에 두고 상치 잔뜩 먹으면 잠이 솔솔 잘 와요. 더군다나 경추가 안 좋은 사람들은 거북목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목침이 있어, 목침. 목침을 베고 자면 제가 병을 수술할 적이 있었어요. 목 디스크 때문에. 근데 그 민간요법에 목침이 있더라고. 그 경추백에. 그래서 그거를 베고 한 달 동안 똑바로 누워 잤더니 병원 갔더니 어? 낫네 이러는 거야. 그 나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냥 그 경추백이 괜찮대. 아무튼 이제 잠 안 올 때 그게 상치고. 근데 점심 때 상치를 먹어버렸으니 아주 미치겠지. 막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약 목사가 안 보이고 천사가 탔다고. 자, 그럴 때는 따라하는 거예요. 이럴 때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제일 잘 보여진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그러니까 이 속건제에서 보면 가치평가하고 돈을 갚는 것이 나오는데 이 돈 갚는 문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보증 서지 말라. 엄청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돈거리하지 말라. 이거 내가 막 귀에 못 씹었겨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무진장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자, 어느 나라냐. 첫 번째, 아까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은 신용이 끊어진 사회야. 왜냐하면 보증을 쓸 정도로 사람을 못 믿는 사회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요? 통용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야. 공동체 생활. 집 칸수가 똑같아. 화장실 크기도 똑같아.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상통. 상통. 그리고 뭐예요?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싹 다 팔아갖고 그걸 돈으로 바꿔 섞어버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눠가는 거예요. 딱 균등하게. 그래서 그걸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무상통. 그래서 유무상통의 사회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왜 보증 쓰지 말라고 했냐? 못 믿는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돈 꺼주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 겁니까? 없는 사람 겁니까? 없는 사람 꿈이잖아요. 그 없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제1금융권으로 가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사적으로 돈 꿔달라는 사람은요, 나 네 돈 못 갚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제1금융권을 못 가요. 그러니까 아예 아유 그냥 줘버리겠지 하고 그냥 줘버리든가. 그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괜히 교회에서 시험 듭니다. 응? 시험 들. 절대 꺼주지 마. 꺼주지 마. 그냥 줘버려. 줘버릴 거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는 보증서거나 혹은 서로 돈 거래지 말라고 해서 그걸 하려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고선 당회로 와. 그리고 장로님하고 저한테 와요. 당회에서 허락받고 꺼준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천만 원 달라고 했으니까 한 10분의 1 정도, 100만 원 정도 줘버리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구제연금을 모아갖고 주면 돼. 못 받아. 못 받아. 괜히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 되고 꽂은 사람도 열받아 죄인 되고. 이거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돈 못 받는 것처럼 열받는 게 없어요. 응? 저 같은 경우는 전 신문사에서 그 지금 7,300이까지 7,300. 응. 7,300. 야, 이럴 때 봐도 얼마나 좋아. 응? 그 이 화재 사건 부상자 배상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그거 생각하면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생각 안 하는 게. 자, 그래서 이 유무상통의 사회가 되는데 이때는 그게 아직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뭐냐면 속건제는 하나님은 정확해. 너 꽂냐? 돈 얼마야? 너 제사 드리지 말고 속건제 드려. 너는 너 피 제대로 뿌리지 마. 돈 꺼고도 안 꺾고서 어떻게 넌 제사 드려? 제단에 피 바르지 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번제단에다가 내 뿔이 있죠?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는 유일한 제사는 뭐예요? 이것도 방금 듣고도 못 맞추네. 속건제, 속건제. 그러니까 네가 남의 형제 돈을 꾸고 네가 감히 예배를 드려, 네 예배 안 받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속건제로 그 돈을 갚는 가치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에요. 왜 괜히 사랑의 하나님만 이게? 자기 지은 죄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광야길에서 원망, 불평 몇 마디에 싹 다 죽여버리잖아. 1세대 두 사람 살았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왔고 노약자까지 다 포함한 200만 명이 넘을 텐데 두 명 살 싹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노아시대 때 그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그 세보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죽인 인원을 세보니까 230만 명이 넘더래. 엄청 많이 죽였죠. 근데 마귀가 죽인 인원은 10여 명밖에 안 됐대.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거는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죄 용서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유일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언제 예수를 영접지 않고 그 죄 문제를 살았게 해결하지 않았는데 천국 비슷한 곳에 아유 불쌍하니까 인정사정 봐줘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문제집에서 쥐어줘야 내가 여긴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 어디 있게야 교회야?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뜨미지 않고 이래갖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복구시켜주고 어떻게 너희를 사랑해 주겠느냐.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고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했지만 신약시대는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철저히 주일 성수하세요. 다음 주에는 11시부터 와요. 다음 주에 우리 지난번에 강명지사님 오전 11시에 오고 오후팀 다 오고 찬양이부터 같이 찬양하고 주일을 한번 하나님 앞에 싹 드려봐봐요. 그러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제천이었나? 그 어떤 농사 짓는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도 주일 성수하는데 농번기 때 그게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이 믿고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에라 모르게 딱 주일날 농기고 딱 내려놓은 거야. 근데 세상에 수확이 두 배 되면서 목사님 신방이 있을 때 그걸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참 치고 먹기 얼마나 힘드냐면요. 소가 병들면요 목사님 불러 안식기도 해달래. 여러분 그게 신학적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안식기도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사람 왜요? 죄성과 관계된 이 동물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동물은 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의 해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기도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소한테 할 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근데 시골목에 가서 해줘야 돼. 그리고 시골목에는 농사 풍년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딱 적고 한번 주성수를 온전히 한 거. 첫째. 둘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세세계복, 세매계복, 아브라함의 계복,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이집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다. 너희가 너희도 제사 드려라. 또 이삭도 야곱에게. 야곱도 열두 아들이 가르친 거야. 가르친 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당대에 딱 끝이잖아요. 가르치는 거.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미래 세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사강 집회를 해. 노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교사강 집회에 오늘 광고가 나갔는데 장로부터 권사부터 해서 다 가기로 했어요. 왜요? 전부 다 교사 만들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예를 들어 김태희 집사다. 그러면 현태를 붙여준다든가 누구를 하나씩 다 붙여줄 거야. 그래서 자식처럼 키우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강남 주사입니다. 그러면 은 제가 어중간한 군자역이나 이런 데 그 사는 아이를 또 붙이는 거야. 그 독권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누가 돌봐줄 수 없는 사람. 또 소년에서 18살이 나왔는데 500만 원만 주고 독립시킨대요. 어디로 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식처럼 품고 이렇게 키워주기도 하고 분방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한. 그래서 미래에서 하나씩 다 준비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8시에 여기서 직접 차량 운행을 할 거예요. 제가 운전한다는 게 아니라 무면에 무면. 이제 8시 출발을 해서 이제 다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온전히 드렸던 그 전통을 신약시대에 예배 회복 운동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 교회가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또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를 힘을 다 가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생을 힘을 다 가게 봐요.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간증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예배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교사강습회 우리가 온전하게 재직들 다 참석해서 이제 미래시대 교사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오후 2시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대배식을 안고 그 드려진 예물 다음 주부터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대배 때만 헌금하시고 찬양 예배는 온전 찬양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장관 세월 동안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구약의 그 교회로부터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신약의 교회까지 이렇게 돌봐주시사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먹고 살고 채워진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많은 소득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로 절제하며 아끼고 그리 또한 축적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평안히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자리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 예물을 모아서 십일조 헌금을 하며 감사헌금을 헌금을 하며 선교헌금을 하며 건축을 헌금하며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열납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신 분들 위해 더 감사거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가가치 세인 십일조를 드린 성도들 위해 주님께 한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선교헌금을 통하여서 이제 오지에서 선교하는 외로운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섬마을과 농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농어촌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결식신학생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개미마을의 번영의 화재사건 복구를 하고 있는 연약한 속들들 그리고 또한 도시빈민들에게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개미 같은 속들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당 복구되어져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주님께 크게 축복받으려 하다지만 주의 앞에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나가실 때 이거 아르간 오일 제가 출강 나간 신학교에서 준 건데요.